기장군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학습할 시간이 부족한 기장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올해로 3년째 평생학습 온에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기장시장 행복학습센터 전시장에는 지난 20일부터 상인들로 구성된 아파 동아리의 재능 나눔 전시회가 개최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또한 시장에서는 다음 달까지 생생 요가 교실과 친절한 노래 교실 등 다양한 문화학습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지금 기장군 도서관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여러모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연계해서 또 2017년 문화관광시장 선정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기장시장을 널리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한편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기장시장은 3년간 1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문화와 학습, 관광이 있는 관광수산시장으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.